오늘의 첫 소식입니다. 백제시대 중요 사찰 강당터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도로가 부여 구두례 일원에서 발굴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여 부소산성과 나성 등 사비도성의 나루터 부여 구두례에서 백제 사찰 강당터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도로가 발굴됐습니다. 올해 4월부터 구두례 일원을 발굴 조사하고 있는 부여군과 백제 고도문화재단이 백제 사찰 강당지와 사비도성 도로 시설 등 발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. 백제 유적들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이러한 대형 건물지가 또 새롭게 드러나서 백제 문화가 상당히 뿌리가 깊고 그리고 다양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발굴 과정에서 강당터로 추정되는 1동 2실 구조의 초석 건물지와 도로 등 백제 유구가 확인됐습니다. 연암은 수막새와 명문기와 도깨비 얼굴이 장식된 기면기와 등 다양한 백제 유물도 함께 출토됐습니다. 이 중에는 한마음으로 행한 바를 의미하는 불교적 기원의 일의 유위가 새겨진 명문기와도 출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. 이런 그 건물의 그 1동 2실 구조는 백제 시대의 사찰 건물의 그 중심 사역의 건물 중 가장 북편에 위치한 강당지와 가장 유사합니다. 명문 기와를 비롯해서 특히 수막새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와당을 사용하는 그 건물은 왕실 건축 또는 관하 건축 그리고 사찰 건축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. 조사단은 발굴 결과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능산리 사지에 강당터와 유사한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중요 사찰의 강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. 도로와 배수로 노면의 수레바퀴 흔적 등도 확인됐습니다. 문화재단은 발굴 조사를 통해 금당지와 탑지 등 사찰터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며 구두례 일원 개발과 백제 건축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.